김해 썰전! 지난 한 주간도 행복하셨습니까? 오늘 김해 썰전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저 핫쌤과 이 의원님 그리고 손쌤과 천지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김해 시민의 주인됨을 찾아주기 위해서 발로 뛰고 손으로 뛰고 지인 이광희 인사올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장류에서 10년 넘게 산 손쌤이라고 합니다. 저는 저 원래 부산 시민이었는데 20년 살다 보니까 박힌 돈 빼버리고 박히게 된 김해 시민 천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예. 첫 번째 방송이 나가고서 김해가 뒤집어졌습니다. 제 생각에만. 제 생각에. 네. 아주. 내 사람한테만 뒤집어졌어요. 네. 들으신 분들이 아주 좋으시다는 말씀도 듣고. 지난주에 우리 있었던 일들 좀 먼저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아무래도 주말 지나서 이렇게 가장 큰 이슈가 지난 20일에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에서 신고리 원전 오류코기 건설은 계속하고 그러나 원전은 축소하라라고 하는 권고안을 만들어냈습니다. 신고리 핵발전소 건설이 재개되었다는 발표를 듣고서 지난 방송을 함께했던 우리 이민님께서 결국 마음의 이민을 떠나버리셨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잘 정리가 돼서 귀국하시면 또 뵙기로 아쉬운 마음을 달랩니다. 이번에 특별히 이제 좀 재밌었던 거는 공론화위원회라는 거잖아요. 공론화위원회를 시민참여단이 중요한데, 그래서 470명이 시민참여단을 구성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각 토론하고 또 계속 여론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나온 그 결과가 이번 결정에 굉장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처음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이제 이 공론화위원회가 해야 되는 게 이제 연료 처리하는 거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하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이전 정부의 4대강이나 자원외교나 이런 문제들도 공론화위원회로 했었으면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국회의원들 100명씩 여야 나와서 밤샘 토론해도 아마 답이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이 공론화위원회는 그런 점에서 우리한테 좀 획기적인 일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론화위원회 같은 이런 방식이 자꾸 이렇게 보편화되고 잘 되면 네네. 국회의원들하고 시의원 도의원이 밥을 굶을 것이다. 네. 대통령님이 그 오늘 말씀, 그러니까 서면으로 말씀하시면서 아주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보여줘서 너무너무 좋았다 하는 말씀과 아울러 앞으로 그 정책은 계속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어쨌든 결과가 어떻든 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1948년부터 지금까지 지나온 이 기간 동안에 이렇게 그 깊이 있게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토의하고 숙의하는 그런 숙의 네, 민주주의를 수의.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느냐? 정말 멋있습니다. 네, 그렇죠?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네. 이제 처음으로 제대로 해서 그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언제나 옳다. 깨어있는 시민은 언제나 옳다. 이게 사실은 정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또 재밌는 거는 이제 공론화위원회가 이제 발표되고 한 것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깐죽되는 이야기들이 좀 나와서 가장 큰 게 이제 야당의 주장이 대통령은 사과해라 이겁니다. 뻑하면 사과하라고 그죠? 자기네 대통령은 사과한 적이 있는가요? 자유한국당은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거 공론화위원회를 하기도 전에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거 하면 뭐 아냐 뭐 이런 식이었는데 실제로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나오니까 제가 볼 때 깜짝 놀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대처가 대통령을 사과하라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안철수 의원도 또 이상한 소리를 또 했더라고요. 근데 안철수 의원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신고리 오류코기 백지화 하겠다 했는데 지금 와서는 또 문 대통령한테 사과하라라고 하니까 이게 헛발질을 계속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 국가적인 대의를 못 봅니다. 근데 뭔가 이렇게 안타까움도 있고 걱정스러움도 있고 우려스러움도 있고 그런 어떤 준비위원회에서 교육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결정을 내듯이 국민들도 같이 이렇게 준비해가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같이 보면서 그걸 통해서. 네. 그래서 우리도 의식도 저도 그걸 보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바뀌었는데 제가 정말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렇게 정치를 하시는 분들 특히 야당들 보면 자기 어떤 신념과 이념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지고 단 이익을 위해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때그때 바뀌는 것 자체가 무조건 당에만 따라가고 네. 네. 꼭 내가 우리 당이 뭘 하기 위해서 내가 앞에 무슨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아바타 예, 네, 너무 가볍게 아바타 짓만 해왔죠. 네, 네, 너무 네, 가볍게 네. 이거는
국민이 걱정스럽거나 어떤 지금의 현재 이슈나 문제, 사회적 문제나 미래가 걱정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 당, 다 나의 문제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 또 시비를 걸고 나오기 전에 시비를 걸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 나오는 이야기들 자체가 걱정스러운 거죠. 네네. 또 깐죽거리는 얘기 하나 더가 뭐냐면 이제 그 이 공론화위원회 과정 중에 한 3개월 정도 멈추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공사에 대한 추가 비용 1,000억을 배상해라.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건설 허가가 나기 전에 이미 1조 5천억이 투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허가가 나기 전에 돈을 넣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불법 건축입니다. 예, 불법이죠. 그렇죠. 불법 건축이기 때문에 그거를 시행하는 사람을 정말 수사를 해야 됩니다. 되게 우리나라에 이때까지 토건업이나 또는 국가에서 하는 뭐 대한 건축업, 뭐 건설업 이런 걸 보면 그냥 한참 진행을 해버려요. 네네. 예. 그래놓고 이제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난 뒤에 국민들이 문제가 막 일어난다고 이러면 아 이때까지 이렇게 해놓은 게 네, 아깝잖냐 그죠? 아깝잖냐 그런 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네. 억지로 해라 이런 식의 방식을 많이 해왔거든요. 네, 네. 그러듯이 이번에 이것도 허가를 받기 전에 저렇게 공사를 저질러 놓고는 보는 겁니다. 그래 이번에 결국 그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 그 결정 중에 많은 부분도 이게 이만큼 진행된 것을 다시 되돌리기가 너무나 큰 손해가 온다. 이분도 감안되었을 겁니다. 나 충분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아시는 분인데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진행을 해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옛날부터. 관행처럼. 그렇죠. 그래서 무슨 멋있게는 사업비 선투입 이렇게 썼어요. 예. 알박기죠. 알박기. 예. 잘못된 관행이면 그것도 적폐. 알박기 공사죠. 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적폐죠. 예. 그래서 이건 정말 이럴 때 고쳐야 됩니다. 앞으로. 네. 그래서 오히려 사업비 뭐 엉뚱한 소리 하는 것보다 사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것들을 좀 고쳐야 되는 것이 먼저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걸 공사비를 물어내라는 사람이 있으면 잘못했으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은 명단을 딱 적어 각서를 쓰게 해야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게 원자력 자체가 잘못됐을 때 그게 비용은 네가 내라. 아니 그렇게 어떻게 단서를 달아놓으면 말을 함부로 안 할까요? 조사를 하고 심각하게 뭔가 연구를 하고 너무 이렇게 턱 던져놓고 아 잘못되면 그때 문제지 내가 잘못된 거 아니다. 천진임을 검찰총장을 시켜야 돼. 아 그러네요. 네. 그렇죠? 추천 검찰총장. 또 두 번째 소식은 그 독일의 에버트 재단이 2017년 인권상을 받는 대상으로 우리 1700만 대한민국 국민들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굉장히 기분이 좋은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상식은 12월 5일 날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답니다. 그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 네. 그 독일 그 사회당의 네네. 에 출연 연구 교육 기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조금 부족한데 네.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우리 국민들의 그 민주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재단을 하나 만들어서 교육도 하고 뭐 훈련도 하고 문화 사업도 하고 이런 게 있다면 그런 건데 독일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아, 이런 재단을 만들어서. 국민들 민주 시민 교육을 꾸준히 해온 네. 재단입니다. 상당히 네.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인정받는 그런 재단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는 28일이죠.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인 것 같은데요. 그때 6시에 촛불 집회 1주년을 맞이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혹시 재밌는 얘기는 이 뒷이야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력서 같은 거 쓰지 않습니까? 수상경력. 수상경력. 에버트 상.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에서 주는 네. 예, 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1700만 우리 촛불을 한 번 이상 든 분들은 이력서에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권상. 또 이제 세 번째 소식은 다스는 누구 겁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다가 끝했고 다스는 누구 겁니까? 지금 이게 지금 우리 유행어처럼 아니, 됐습니다. 이거 이야기 들으니까 그 주인이 없는 것 같던데. 제가 제 겁니다. 제 겁니다. 네. 감옥소에 가서 범틀러 사시겠다. 지금까지 발표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봐서 이거 그거 사실은 제 겁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면 사실 이거는 양심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2부 순서입니다. 이 의원님께서 우리 김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저러한 일들, 김해 시정에 대해서 우리 김해 시민들에게 브리핑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특히 그 김해 시의회에서 회의가 있었거든요. 그 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이 막 쏟아지고 7명이 쏟아졌어요. 그 지금 김해 정치가 상당히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 활성화되고 있는 가장 주범
김해 신공항. 아, 신공항. 예, 그렇습니다. 김해 신공항 문제가 폭발하면서 시의원들의 활동이 많아지는 중에 첫 번째로 예, 주민자치 정확하게 말하면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의 예, 결성을 촉구하는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는 어떤 거냐 하면은 김해 시민들이 구성하는 김해 시 예산을 이렇게 좀 만들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지역별로 내지는 직능별로 계층별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잘 하고 있는 데가 현재로서는 전국에서 울산입니다. 아, 울산. 네. 전 예산의 3%를 이 주민 참여 예산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올린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김해는 이 예산위원회도 안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우리 김해 전체 예산? 전체 예산이 네. 1조 5천억 정도 되거든요. 네, 네. 3%를 계산해보면 450억이거든요. 네, 네. 450억 정도가 좀 활발하게 되면 되는데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회 말고 이건 이제 시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어떤 특정한 목적이나 이런 것들로 예산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 것들을 예, 예. 주로 얘기하시는 거죠? 되게 이제 이 조례 중에서 주민자치위원 할 분들을 모집을 합니다. 네네. 500명을 뽑으려고 하는데 1000명이 왔다. 네네. 이러면 이제 심사를 심사하고 아니면 무작위로 뽑아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뭐 우리 동네 어떤 의견, 우리 동네 뭐 어떤 네네네.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쫙 모아가지고 그걸 조정해서 그 회의 안에서 결정된 그 주민 참여 예산의 이 요청 사항을 시에다가 올리는 거죠. 그럼 시에서는 거의 받아주게 돼 있고. 네, 네, 네. 주민 참여 예산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을 하자는 네, 말씀이죠. 네. 근데 그 실제로 조직을, 그런 조직이 우리 김해에는 지금 현재 없는 네, 조례에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 하성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네. 여성 의원께서 이 주민 참여 예산 위원회가 꼭 빠른 시일 내에 구성되어서 네네. 주민들의 뜻을 반영해야 된다는 것을 촉구하는 그런 자유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그 시에서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그냥 봐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보다 우리 시민들이 우리 삶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못 보는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삶에 밀착되는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예산으로 세워서 그것들을 시에다가 그렇게 하는 거 굉장히 정말 네. 그 풀뿌리 민주주의의 네.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잘 되면 시의원들이 밥을 굶게 됩니다. 시의원들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게 또 잘 되나 안 되나. 네. 또 잘 되나 안 되나 감시도 하고 그걸 도와주는 자리이기도 한데 너무 잘 되면 시의원들이 밥을 굶게 됩니다. 시의원들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게 잘 되면 그게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그 교육이나 우리 그 그러니까 거시적인 측면이 말고 우리 삶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주민 참여 예산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시 이 주민 참여 예산제를 활발하게 만들어내지 못한 책임이 한 부분도 기존의 시의원들이 있습니다. 또 심보를 좀 들이다 보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게 활발하게 되면 시의원들이 할 일이 자꾸 없어집니다. 이런 게 안 되고 있을 때 시의원이 나서가지고 야 이 동네 내가 뭐 해줄게 이 동네 해줄게 해가지고 쫙 해주면 자기가 폼이 나는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쪽으로 상당수가 주민들의 관심을 쏠리고 거기서 상당한 일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일을 독점하려고 하지 그런 쪽에 나눠주기 싫어서 별로 이런 쪽에 관심을 안 가졌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런 게 기득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가진 자는 내놓지 않으려 하는 거. 예. 그거 참. 와, 그걸 몰랐다는 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나는 몰랐다. 그런 게 있었다는 게 신기하고 몰랐다는 게 참 그런데 뭐 배신감 같은. 어님이 딱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지금 알게 되는데 SNS도 자꾸 퍼뜨려야 돼요. 우리는 큰 적폐를 찾지 말고 김에 숨어 있는 자그마한 적폐를 찾아요. 저 내일부터 그거 알아다니래. 지방 적폐. 찾고. 우리 동네 적폐. 또 이런 방송을 계속 퍼뜨리고. 네. 아까 저 도로 뒤집는 거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네. 그 적폐잖아. 맞아요. 예산을 올해 안에 다 쓸어놔야 된다고 했던 거 또 뒤집어서 보도블록 또 새로 깔고. 뿌리 깊은 적폐죠. 보도블록 공사 연말에. 네네,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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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를 찾아서 정말 예산이 낭비되고 중복되는 걸 찾아서 이 팟캐스트 방송에서 좀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지난 18일인데요. 별로 좋지 않은 내용인데 예. 김해 씨의 모 의원 대리운전을 하고 집으로 가다가 대리 그 운전기사를 폭행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이렇게 났더라고요. 예. 장유가 선거구인 이모 시의원. 네네네. 그렇게 났더라고요. 저는 아니죠. 네. 아, 그렇죠. 이 의원인데 그 다른 분입니다. 그런데 예. 이제 이 의원이 대리운전 차를 타고 가다가 사건이 일어난 거죠. 네네. 대리운전 기사라는 게 우리 사회적으로 약자에 속하잖아요. 네네. 그 사람을 그냥 폭행을 하고 두드려 패고 해서 3주 진단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현재로는 경찰에 수사 신청을 하려고 하는 그런 네. 상황에 돼 있거든요. 네. 근데 본인이 자꾸 폭행을 안 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네. 네. 맞은 사람은 그러면 내가 자해한 거냐? 네, 뭐 그런 식의 예, 네. 이 나쁜 이 나쁜 XX 이래가지고 서로 간에 굉장히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많이 알지만 그 우리 김해 씨의 윤리위원회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김해 씨 의회 안에 근데 뭐 제대로 작동이 된 적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시에서 시의회에서 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일이 진척되고 있는지 끈 자체가 명확하게 드러나라 그러면 경찰이 수사를 하고 조금 시간이 네, 지나야 되겠지만 이것 자체로만 봐도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참담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아. 이 같은 시의원으로서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자괴감이 많이 드는 네. 그런 사건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 대리운전 노동조합이죠. 거기 경남 지역에서 일에 대해서 좀 이제 집회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그 김해 시의회 윤리위원회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네. 이때까지 윤리위원회가 제대로 열린 적이 없답니다. 아, 예. 이게 이제 굉장히 비난받을 일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동안에 뭐 의장이 뭐 돈을 뿌리다가 구속됐다든지 뭐 음주운전에 뭐 적발돼가지고 뭐 몇 달간 행정을 먹었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도 한 번도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 심사 그리고 결정, 징계 네. 이런 것들을 내린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또 시의회적으로 볼 때는 또 부끄러운 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꼭 윤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네. 이 사건에 대한 조사와 함께 징계를 내려서 김해 시민들 앞에 떳떳한 시의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해 씨는 뭐 시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앞선 시장들을 생각해도 아주 창피한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번에 이제 뭐 문제를 일으키신 이 의원이 작년에도 이제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면허 정지죠. 뭐 100일 뭐 이런 이야기가 네. 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뽑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뽑은 사람들이니까 그 뽑힌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지난 한 20년을 돌아보면 네네. 김해 씨 정치판에서 국회의원 시장을 했던 사람들이 뭐 거의 뭐 살아남은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네. 이제 선거법 위반 이런 걸로 전부 구속되거나 이렇게 말로가 좀 비참하게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부끄럽죠. 이게 뭐 제 깔때기이기도 한데 네. 도로명 주소의 문제점을 네.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언제 만들어지느냐 하면 1996년 김영삼 대통령 정부의 국가경쟁력기획단이라는 데서 외국에 쫙 가보니까 뭐 길 따라 이렇게 주소가 되어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저게 뭐 씻을까 이렇게 이제 보니까 장점이 하나 있더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격자형으로 된 도시에서는 말하는 길 이름 그리고 그 길 번호를 따라 이렇게 가면 찾기가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번지수는 번지 바로 옆 번지에 바로 바로 옆 번지에 있는 게 아닙니다. 네. 하다 보니까 뭐 이 예를 들어 1번지 옆에 네. 2번지가 있는 게 아니고 1번지 옆에 5번지가 있고 이런 게 좀 있습니다. 네. 그런 거를 찾다 보니 그런 거를 겪다 보니까 저게 좋다 해서 이제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해보자고 했는데 그때가 1996년이거든요. 그런데 18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2014년에 실시를 하려고 해보니 벌써 그 사이에 IT 산업이 워낙 발달돼가지고 그렇죠. 국민들을 각각 손에 든 핸드폰으로 내비게이션이 다 돼가지고 무슨 번지수 이런 거 그냥 찾아가는 겁니다. 네. 그 뭐 길로 이렇게 찾을 필요가 없이 그냥 번지수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그 중간에 이렇게 우리가 환경이 바뀌었으니 이 정책은 중도에 바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그렇지 않고 공무원들이 제일 잘하는 게 앞사람 하던 거 받아 하는 게 제일 잘하는 겁니다. 필요 없는 짓을 전국적으로 5천억이라는 그렇죠, 돈을 주고 하게 된 겁니다.
거기다가 더 심각한 것은 네, 예, 유구한 역사와 이 전통 내지는 문화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어느 동네, 어느 마을, 어느 리 이런 게 전부 다 없어지고 뭐 김해대로 몇 번 저 따지면 구산동도 김해대로고 부원동도 김해대로고 동산동도 김해대로에 다 한 길에 다 엮여 있는 데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자기가 어느 동에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이름들이 점차 쓰지 않음으로써 머릿속에 사라져가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 문화도 부정되고 역사도 부정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패한 정책 내지는 나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네. 이게 중앙에서 했습니다. 중앙정부가 네. 했는데 그러면 우리 김해 차원에서 꾸어갈 수 그러면 지금 각 그 건물마다 붙어있는 그 판에 거기에 동네 이름, 네네. 번지수 이런 것들을 같이 써서 우리의 역사를 그대로 보존하고 또 찾기 쉽게 그대로 하는 게 그럴까를 지금은 로가 되니까 몇 개 동에 걸쳐서 로가 있어서 이게 도대체 어디인지 알 수가 없고 또 심지어는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 제도를 볼 때 그냥 로로만 표기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가로를 해서 거기 동이나 아파트명을 네, 썼지 네, 않습니까? 네. 왜 그러냐면 집값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 동은 유명한 동네인데 그 동 그 이름이 없어지니까 이제 그래서 가로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도 있었고요. 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8년이나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때문에 공무원들이 계속 미뤘다가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무슨 로도 아직 제가 그 바뀐 지가 오래됐는데 우리 집 주소도 못 외워요 그냥. 아 그렇죠. 이게 별 옛날 주소 아직 병행 표기를 하고 있으니까. 옛날 주소가 편해요. 실제로 제 주변에 대부분도 옛날 주소가 편해서 어디 뭐 강국수나 어디 뭐 접수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뭐 인터넷상으로 뭐 개원 가입하거나 이러면 옛날 주소 병행 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 뭐 확실하게 정보에서도 바꾸자도 아니고 아,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편한 걸 하는 거죠. 네, 방금 그 천지님의 이야기가 지금 현재 실상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네네. 2014년부터 도로명 주소만 표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번지수는 표기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이야기했듯이 실상이 이렇습니다. 번지수를 다 쓰고 있어요. 그것은 소위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관공서에서도 법률을 위반해도 그게 더 편리하고 더 알아좋으니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문화부 장관들 뭐 이렇게 출신해서 한 66명 정도가 위헌소송도 제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것에 대해서 헌법에 명시된 전통문화 보존 의무에 반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위헌 소송을 제기한 적도 있는데 이 주소대로 하면 시골에 몇 가구 없는 거 이게 띄엄띄엄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한꺼번에 몰아서 로가 돼버리니까 이런 데는 정말 어려운 거죠. 택배기사들은 네. 전부 그 자기가 네. 갖고 있는 핸드폰에 그 도로명을 써넣으면 번지로 바뀝니다. 네. 번지로 바뀐 거를 내비에 쳐넣습니다. 그러면 제일 쉽게 찾아진대요. 참. 실제로 그 이거를 가장 많이 쓰는 주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 이게 판명이 난 겁니다. 네네. 이게 편리하고 그런 건데 그러나 거기에다가 변기하자. 변기. 예. 네. 동 이름과 번지수와 마을 이름을 변기하자. 번지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등기부등본 다 등기부등본에 보면 네. 저 번지가 다 돼 있어요. 네. 번지는 소유와 면적의 개념이 네네. 있고 그런데 로 이게 저 도로명 주소는 위치밖에 개념이 없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조금 이야기를 했고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자가 김해에 많이 있다는 이야기도 했고 네네 그렇죠. 또 위령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네. 2009년에 정확하게 보고가 됐고 조사는 2006년에 2006년 조사를 할 때 그 조사 작업 반장을 제가 했습니다. 김해 지역에 예, 그 민간인 학살 얼마나 이렇게 되고 어떻게 지역마다 어떻게 흔적이 어떻게 남아있어서 사람들을 찾고 막 했던 그 가족들이 그렇죠. 손이 남아있으니까요. 그랬던 그 작업을 제가 했는데 근데 그것이 전체를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낸 만큼인데 실제로는 몇 배 더 그러지 않을까. 네네. 이게 이 민간인 학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예를 들어 빨갱이라 그래가지고 사람을 잡아 죽이고 막 이런 경우 생기면 그 집안이 통째로 이사를 가는 경우.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뭐 낙인 옛날에 뭐 예, 연좌제도 있었고 예, 예. 낙인이 찍히지 않았겠어요. 첫째는 집안에 너무 충격이 컸고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살아남아 있어도 낙인이 있으니까 예. 아예 이사를 가버리면 그래도 거기서는 뭐 다른 말 없고 그런 것들이 있고 해서 자손이 그대로 지역에 살아남아 있으면 추적이 되는데 네, 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272명의 그 피학살자를 알아냈지만 실제로는 더 많을 것이다. 네. 그래서 이번 그 문화원에서
272명의 위패를 모셔놓고 김해 시장님을 대신해서 기획조정실장 네. 그리고 김해시의회 의장 그리고 김해시의원들 다수가 참여해서 주민들과 유족들과 함께 위령제를 그러니까 전에 그 말씀하신 대로 그 272명이 이제 그 발굴되고 했을 때는 그때 참여정부 시절 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2006년 예, 노무현 대통령께서 사과도 하시고 뭐 예. 그랬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일 이후로 한 10년 동안 제가 보니까 거의 방치된 것 같이 예, 그랬습니다. 그렇게 지나갔다가 그랬다가 김해에서도 작년부터 위령제를 그렇죠. 작년부터 하신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뭐, 짐작이 가죠. 네. 어떤 정부가 있을 때 이런 데 대한 진지한 사과가 있고 어떤 정부가 있을 때 이게 사과가 제대로 되지 않는지가 나타나죠. 예, 맞습니다. 참 우리 민족의 슬픈 역사인데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자료를 보니까 뭐 이 경남 전체 굉장히 예. 많은 지역에 이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아픈 네, 일이 다음에 맞죠. 기회가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경남 김해가 보도연맹 사건의 피해가 굉장히 심한 지역입니다. 우리가 아는 저 진영이라든지 네네네. 뭐 이런 곳에 곳곳에 학살지가 남아 있고요. 역사의 아픈 부분 그리고 너무나도 억울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제 3부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지난주도 그렇고 우리 김해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입니다. 김해 신공항 확장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16일입니다. 그 부산시청에서 서병수 부산시장이 기자회견을 열어서요. 김해 신공항 흔들기를 당장 중단하라! 라고 이렇게 공식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검증되지 않는 자료를 빌미로 가덕도 공항을 재추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저희 그 김해시 입장하고는 완전히 우리 주민의 입장하고는 완전히 배치가 되는 것이라서 또 김해시 차원에서 또 어떻게 또 우리 의원님이나 여기 같이 함께 하시는 패널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게 그 서병수 부산시장이 10월 16일 아침 10시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그날 저녁에 부산 지역에 110명이 넘는 지식인들이 모여서 가덕도 신공항 문제도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서병수 시장이 먼저 선방을 했다고 해요. 미리 예. 언론 플레이를 한 예. 거군요. 24시간 안전한 신공항 촉구 교수회의. 그 이제 제목이 그렇습니다. 단체 이름이. 네, 단체 이름이. 네네. 예. 약칭으로 신공항 교수회인데 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24시간 안전한 신공항. 그렇죠. 그게 필요하죠. 비행기가 뜨고 나면 이게 제대로 된 그게 관문공항이죠. 관문공항이거든요. 네. 그런데 김해 신공항은 지금도 밤에는 비행기가 뜨고 나면 못하게 있죠. 하고 있습니다. 그 커피타임이라 그러는데 지금만 해도 이렇게 그 소음이 심한데 더 이상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네. 필시 이 제대로 된 관문공항이 될 수 없으니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된다는 성명서를 딱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김해에서 김해 신공항 안 된다, 가덕도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정도 시기에 이게 딱 나오니까 부산시장이 머리에 아침에 좀, 예, 찌가 좀 내렸는가 봐요. 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건가 하면은 지난 1년 전에 자기가 가덕도 예, 맞습니다. 계속 주장하다가 김해 신공항을 확장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반발을 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부산 힘만으로도 따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네. 떠들고 내가 이 가덕도가 관철이 안 되면 부산시장을 사퇴하겠다고 했다가 네. 일주일간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아까웠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부산시장 사퇴를 하지 않고 시장직이 너무 아까웠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부터는 김해 신공항으로 잘해봅시다 하고 돌아다니는데 자기로서는 아픈 부분 그렇죠, 아닐까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그런데 이게 지금 와서 1년 후에 와서 다시 이제 가덕도로 가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억지로 받아들였던 이런 부분에 대한 굉장한
컴플렉스가 느껴졌는지. 근데 저는 지도자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정말 주민들이나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의견을 이야기를 하면 받아보고, 그렇죠. 그게 자기 속이 쓰리든 뭐 자기 뭐 허파가 쓰리든 간에 다 들어보고, 그 다음에 아 주민들의 뜻이 이러니 다시 좀 의논해 봅시다. 내가 이런 결정을 내렸든 안 내렸든 간에 주민들의 뜻이 중요합니다. 그거 해야 될 건데 아집이죠. 아집. 네. 아집고 독선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속이 쓰리도 그 김해로 결정하자고 했는데 너 교수들이 무슨 소리냐, 김해에서 무슨 소리냐 이거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표현이 뭐냐면 얄팍한 정치술수다. 네. 김해에서 가덕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얄팍한 정치술수다. 근데 뭐 교수님들이 뭐 얄팍한 네. 뭐 김해 주민들이 소음에 괴로워서 네. 좀 가슴을 좋겠다는 거 하고 교수들이 117명이나 되는 교수님들이 이렇게 점잖게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이것이 관문공항이 된다는 대단히 합리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얄팍한 정치수술하고 이런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참 듣기가 안 좋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김해시에서 네. 반박을 했습니다. 서병수 시장은 그랬거든요. 김해시장도 그걸 받아들였지 네. 않냐. 허시장은 아니다. 네. 소음 대책이 있다면 네. 소음 대책이 제대로 실현된다면 이 공항이 그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안 된다. 이제 네. 아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오늘 또 김명희 의원이라고 그 5분 자유 발언에서 그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서병수 시장 자신이 1년 전인 2016년 6월 20일 영남권 신공항을 가덕도에 유치하지 못하면 시장직을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는 국회의에서의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전문가들도 대부분 가덕도가 될 것이라고 한다고 언급하였고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해서는 그런 주장은 김해공항의 현장 여건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라며 김해공항 근처에는 민가도 많아서 네. 소음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밤 11시부터 6시까지는 어느 비행기도 뜨고 내리지 못해 제2의 허브공항 국제공항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본인이 스스로 일축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김명희 의원이 딱 들면서 네네. 자신은 정치적 술수로 그런 거를 그러면 이야기했다가 바꾸고 했냐. 네네. 이제 아주 일침을 가했죠. 김해시 안에서도 지금 건설 반대위가 지금 조직돼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시청에 가면 이제 천막도 네, 있고요. 지금 아주 네. 천막이 잘 쳐져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앉아서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이야기도 하고 그래요. 행사도 하나 있었죠. 네네. 지난 토요일 날 오전에 해반천 예, 걷기. 해반천 걷기 대회를 하는데 해반천 걷기 대회는 경남은행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네네. 거기에 이 주민 신공항 건설 반대 주민 대책위원들이 수백 명이 가가지고 거기서 현수막을 걸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는데 네네. 제 깔때기를 좀 이야기하면 다들 이렇게 홍보만 이게 현수막만 들고 있고 말을 안 해요. 네. 그래서 제가 딱 그냥 한 20분간 사람들이 지나가는 자리에서 김해 시민 여러분 오늘 그 걷기 행사 잘 하시고 이거는 꼭 알아야 됩니다. 김해 신공항 소음 대책이 없기 때문에 김해가 소음 도시가 됩니다. 김해 신공항 막아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한 20분 동안 계속 아 그렇죠 했습니다. MBC에서 했던 김장겸은 물러가라 이런 것처럼 우리 네, 고래고래 예 네, 제가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는데요. 아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6월 네. 항쟁 때 네. 그 주민들 상대로 네, 이야기했던 그 제가 생각이 났어요. 네, 당분간 계속해서 김해시청 앞 주차장에서 집회도 계속 뭐 이미 신고도 하고 계속 열게 되고요. 또 우리 주변에서도 이 신공항 문제에 관해서 계속 좀 공론화도 하고 무엇이 문제이고 우리의 피해가 무엇인가를 좀 잘 봐야 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보고서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도 계속 신문에서 보고도가 되고 있고요. 또 특별히 제가 좀 재밌었던 거는 소음을 우리 데시벨로 측정하지 않습니까? 그 데시벨로 측정을 하게 되는데 보통 40데시벨부터 우리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60데시벨 정도 되면 잠을 자기가 어렵고 또 한 80데시벨 정도 되면 청력 손실이 시작이 되기도 하고요. 대도시의 교통소음이 90데시벨 정도 되고요. 비행기의 경우에는 110데시벨 정도가 된답니다. 쥐를 가지고 소음 실험을 해봤더니 한 150데시벨 정도가 되니까 쥐는 쥐가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 큰 거죠. 쥐가 죽을 정도로. 그다음에 인간 우리 사람의 경우에는 120데시벨 정도 되면 아주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느낀다는데 이 비행기의 일반적인 평균 데시벨이 110
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층간소음 문제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비행기까지 우리가 이 소음까지 떠안는다는 것은 그래서 뭔가 대책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좀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라마를 보는데 한 번씩 이렇게 중요한 대목에서 꼭 비행기 휴가 짤려 그래요. 여러분 창문 열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제가 이걸 딱 이야기 딱 들으면서 아 뭐 40dB 뭐 150dB에 죽을 수 있다는 이야기 딱 들으니까 이게 저한테는 제가 좀 최근에 우울증도 겪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이게 가습기 살균제랑 다를 바가 없는데 이거 좀 일종의 이거 또 원인을 좀 제공해 소음 원인 있습니다. 제가 뭔가 이제 우울함을 잊으려고 저는 좀 이제 심각한 프로도 잘 안 봐요. 뭐 사건과 실화도 안 보고 개그 프로, 코미디 프로, 드라마도 조금 약간 분류는 안 보려고 노력하고 꼭 재밌는 대목에서 비행기가 슝이라 그렇군요. 좀 와 이건 문제인데 이거는 가습기 살균제와 똑같은 건데 이건 어디 가서 또 항의를 해야 됩니까? 예, 그게 소음이 소리 없는 질병입니다. 축산을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소음이 자꾸 많아지면 짐승들이 새끼를 안 하는데 그 뭐 신경정세, 정신병세 이런 많은 사람들의 그 질병 소음이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뭐 1분에 뭐 몇 대씩 뜰 거 아니겠습니까? 1분에 한 대씩. 1분에 거의 한 대씩. 예. 아, 이건 보통 소리가 아니거든요. 또 이게 또 뭐 비행기도 하늘에서 채증이 있으니까 예. 이게 또 선회 비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네나 어느 동네나 다 나타날 수 있어서 김해 전체적으로 지금 피해를 입을 상황이 좀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게 그러면 고속도로 가면 우리 그저 고속도로 그 길남의 아파트 옆에 네. 방음벽건 설치해 주잖아요. 네, 민원 네. 그것 때문에. 네. 그러면 김해도 위에 덮어줘야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캡슐처럼? 뭐 어떻게 해줘야 되나? 비행기 소리가 안 나도록. 왜 고속도로는 되고 하늘은 안 되는 거야? 나는 살기 힘든데. 그 국회의사당처럼 도움을 아, 몰랐으면 좋았어. 아니면 제가 김해를 다 김해 들어온 20년 김해 시민인데 김해를 떠나야 되는 또 비행기 소리 때문에. 공항 이거를 무슨 가족도 가느냐 뭐 미란 가느냐 네네. 이러는데 갑자기 그렇죠. 김해 공항 확장 이렇게 발표나니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 전혀 그런 게 없다가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섣불리 그렇게 발표를 하시면 안 되지. 공론이 이렇게 뭐 안정해졌다면 다시 한 번 더 논의를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걸로 결정을 내버리니까 그때 진짜 정말 그 김해 시민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났거든요. 김해 사람들이 완전히 덩텅이를 쓴 겁니다. 그렇죠. 예. 그것도 예고 없이. 결국은 우리가 김해 공항을 확장하면 확장할수록 김해 사람들이 가장 많은 소음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 공항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지속적으로 이 팟캐스트에서 계속 다뤄줬으면 김해 실전에서 계속 다루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김해를 만들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모두 일어나, 비행기 뜰 때마다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제 4부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 직접적인 좀 얘기들 중에 하나가 우리 경전철 얘기 지난주에 하다가 중간에 다 마무리를 못했는데요. 오늘 또 경전철 얘기 좀 마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전철 좀 타보셨죠? 예, 정말 짧고 두 칸밖에 안 돼서 이쁘더라고 보기에는 이뻐서 정말 애들 그 대학생들 탈 때 낮에는 그냥 유람도 하면서 이렇게 탔는데 내가 바쁠 때 진짜 공항을 갈 때라든지 네. 부산을 나갈 때 딱 탔는데 그렇게 먼지 정말 나 옛날에 네, 네. 우리가 그 완행열차 아, 예, 예. 예, 딱 그 기분이었어요. 바이크, 내일 바이크 타고 가야지. 그 정도 힘을 안 들었는데, 내일 바이크를 내 힘으로 가는 거의 내일 바이크 수준. 경전철 이게 어떻게 해서 사업이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네. 그것도 맨 처음에. 지난주에 조금 이제 설명도 예. 해주셨는데, 뭐, 원인도 예, 말씀해주셨죠. 그 이야기를 좀 했죠. 그, 김해 설전을, 제 2회 김해 설전을 들으시고,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면, 1회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래서 1회를 들어보면 됩니다. 전편의 마지막 장면을 보고, 이제, 뭐, 이렇게, 그 다음 장면을 생각하고 이러듯이, 지난 1회가 한 50분간 했죠. 네, 그 안에 경전철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경전철 이야기를 같이 들으면 좋겠지만, 그건 뒤에 듣기로 하고, 제가 오늘은 이 흉악한 문제점이 있는 경전철을 누가 추진해서 건설하는 데까지 갔는지를 네네. 사람 이름을 이야기하겠다고 저건 예고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것은
개인 사측의 문제가 아니라 대단히 공적인 문제고 공적으로 네. 책임을 지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이름을 보니까 그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감옥을 가고 정치적으로 몰락을 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 사이에 김진실 때문에 그렇게 됐나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경전철을 1992년부터 입안을 해서 결국 이제 실현되기는 2006년 쪽이 와서 그랬지만 그때부터 입안을 해서 추진을 했던 국회의원 있습니다. 김영일 김해 14, 15, 16대 의원 세 번 국회의원을 하면서 12년 동안 계속 이 경연철을 줄기차게 추진을 해왔지만 마지막에 대통령 선거에 여당 사무총장으로 참여했다가 엄청난 책임을 덮어쓰고 감옥에 가서 그리고 국회의원 중에 또 한 사람 김정권 제17대 국회의원 이 사람도 김영일 의원 하는 거를 이어받아서 줄기차게 경연철을 추진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최근에 자기 당에서 김해 시장 후보를 출마를 했는데 자기 당에 있는 당원들이 낙선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출마도 못하고 집에서 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으로서 네. 김영철을 추진하고 개학까지 한 사람이 송은복 1995년부터 2006년까지 김해시장을 재임하고 계약 제대로 이제 딱 계약을 할 때의 경연철을 건설할 계약을 할 때 당시 계약자가 김해시장 송은복 2002년도였어요. 김해에서 시장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이 계약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용기가 나는지 갑자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떨어졌어요. 네. 자기는 될 거라고 충분히 될 거라고 나왔는지 몰랐지만 최철국 의원한테 낙선을 당하고 난 뒤에 마치고 난 뒤에 선거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서 아이고 좀 살다가 요즘은 김에 나타나기도 영 뭐 체면도 안 쓰고 해서 부산에서 친구들하고 열심히 골프를 치고 있답니다. 네. 뒷얘기까지. 예. 그다음에 경전철 관련 도해산 의결 당시 찬성 경상남도 도의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용상, 김정권, 옥반혁. 여기 말하는 김정권 도의원은 아까 말한 국회의원하고 같은 사람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도해산 의결 당시에는 도의원을 했고 그 뒤에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경전철 도해산을 의결하고 만들어준 그다음에 경전철 당시 시예산 의결을 했던 김해 시의원들이 있습니다. 찬성했던 시의원들이 숫자가 많네요. 박용일, 김정호, 탁명곤, 재경록, 임용택, 박현태, 김병철, 강극중, 허문성, 나일황, 박민정, 신용옥, 김철수, 김성규, 유인섭, 허남칠. 보다 더 이제 흉악하게 앞서서 이제 경전철을 찬성하고 나온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경전철 조기 착공 범시민 대책위원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김해 시내에 현수막을 수백 개를 붙이고 경전철 빨리 하자. 네. 지금 이 꼴이 나왔습니다. 빨리 하자 했던 그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김종관 뒤에 김해 시장이 되신 거 예 한번 4년간 한번 하고 또 마치자마자 예 무상급식을 국가로부터 받고 네네. 했던 사람이 김종관 그리고 나일황 아까 시의원 네네. 이름 중에 있었던 사람 나일황이고요 이렇게 해서 김해 경전철을 입안하고 추진하고 찬성을 해왔던 사람들 명단을 이상과 같이 불러드렸고요 네.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전철을 반대했던 네. 그리고 시민들의 편에 서서 이 반대했던 공직자들이 또 있습니다. 네. 숫자는 작은데도 그래도 이만하면 뭐 예, 불러드리겠습니다. 경전철 반대 국회의원 네. 김맹곤, 최철국 경전철 반대 경남도의원이 한 명 있었는데 김성우 그리고 경전철 반대 경상남도 교육위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네, 누군지 지금. 네. 예. 경전철 반대 김해 시의원이 두 명 있었습니다. 찬성을 했는데 반대했던 김유하, 류진환. 네. 이렇게 두 분의 시의원이
나서서 반대를 했고요. 이분들이 이제 모여서 경연철 반대 및 지하철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 경연철 반대 및 지하철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와 아까 말했던 경연철 조기 착공 범시민 대책위원회가 충돌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했는데 서로 연수막도 걸고 집회도 따로 하고 했는데요. 그 아까 이야기를 이제 그 조기 착공 그쪽은 이야기했으니까 경연철 반대 및 지하철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명단을 말씀드리자면 고문 김덕영 선진규 예, 이분 두 분 다 진영에 사시네요. 네. 김덕영 이분은 전 김해군의회 의장이고 선진규 이분은 전 도의원인데 우리 노무현 대통령 그 생가 쪽에 거기에 청소년 수련원을 짓고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죠. 예. 그 다음에 공동대표 배용우 김성우 이광희 배용우 전 시의원, 김성우 전 도의원, 이광희 그렇게 이제 세 사람이 공동대표를 했고요. 네. 부위원장으로 아까 나왔던 김유하, 류진환 이런 시의원들도 들어가고요. 김상원, 김종철, 문희우, 박금석, 박병출, 박영재, 배종태, 안흥원, 이성구, 이재우, 전덕재, 정지연, 차배준 이런 분들은 그리고 사무처장으로 박덕규 사무처장 김명수 지난번 1회 방송 때 네네. 사무처장으로 말씀을 하신 네, 박덕규 의원님 고천 선생님 나오셨죠? 예, 고천 선생님입니다. 네. 이상으로 경연철 일반 추진 찬성 그리고 경연철 반대 공직자 및 함께했던 분들의 명단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왕에 이제 지어진 경전철이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적자 보존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2011년부터 16년까지 한 2,124억 굉장히 큰 돈 아닙니까? 이렇게 네. 앞으로도 이제 계속 적자 보존을 해서 중간에 뭐 수익 보전 방식에서 비용 보전 방식으로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네. 또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결국에는 이 경전철의 재정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시는 게 가장 적절할 거로 생각이 되십니까? 경연철을 그냥 딱 중단을 하고 네. 거기에 마라톤 코스를 넣어가지고 마라톤을 하는 게 좋다는 그런 농담이 있고요. 네. 레일바이크 좋습니다. 네. 농담이 있고요. 속도로 가는. 근데 이제 지금 그래도 타보면 하루에 한 5만 명이 탑니다. 네, 지금 현재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 17만 명이 타겠다는 건 진짜 뻥이었고 네. 처음 개통했을 때 3만 명이 타더라고요. 근데 그동안에 김해 인구가 좀 늘고 또 교통기관이 생기면 또 거기에 맞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또 생깁니다. 거기 관청에 다니는 사람들 조금씩 늘어난 효과가 있어가지고 현재 한 하루에 5만 명 정도가 탑니다. 학생도 타고 직장인도 타는데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래도 일단은 좀 유지는 하면서 네네.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이 1년에 수백억씩 없어지는 김해 시민들의 세금이 1년에 수백억씩 이 회사로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이건 좀 문제가 너무 많다. 그래서 시작할 때 국가 시범 사업으로 국가 시범 뭐 그렇죠. 사업으로 이게, 예, 시작이 시작을 됐으니까. 했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의 그 책임을 넘기는 것이 옳겠다. 원리적으로도 옳고 그렇겠다. 그래서 국가가 직접 관리하기도 하고 국유화하자. 예, 국유화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최근에 제가 개인적으로도 두 국회의원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좀 뭐 말은 되긴 하나 아직 좀 이렇게 뭐 이야기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방향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시민권 제대로 들여다보기 강의의 소개입니다. 이미 지난주 목요일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지난주 목요일에는 첫 번째 강의로 부경대 신영식 교수님의 민주시민교육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강의를 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10월 26일 목요일에도 저녁 7시부터 장유농협 강당에서 이제 두 번째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인제대학교의 강재규 교수님께서 국민주권과 지방자치라는 제목의 강의를 해주시게 됩니다.
행복학교 예. 개방의 날이라고 해서 강연이 있죠. 예, 유명한 오연호, 오마이뉴스의 오연호 기자가 예. 그동안에 덴마크에 다녀오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많은 희망을 주었죠. 덴마크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행복지수, 나라입니다. 1위. 만족지수가 어떻게 이런 행복지수가 높을까를 이 오연호 기자가 3년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연구를 해서 책을 한 권 냈는데 이 책이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오연호 기자가 하루에 평균 한 번의 강연회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한답니다. 네. 그러니까 쉬는 날로 있으니까 어떤 날은 오전에 강의 한 번, 오후에 강연을 다니면서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제목으로 다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그 강의를 하고 다니는데 아 이거를 그 김해 봉암초등학교에서 합니다. 이게 행복학교 나누기 이 강연이고요. 학교 개방의 날 이래가지고 김해 봉암초등학교가 김해시 흥동에 있죠. 네네. 예, 그 흥동의 시청각실에서 교사와 학부모, 시민 모두 다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 학교 시청각실이 그런 대로 넓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7년 10월 25일 수요일 2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오현호 기자의 강의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그 김해 안에 계속 좋은 강의들 또 좋은 이벤트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들이 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도 긴 시간 동안 함께 하셨는데요. 하여튼 수고 너무 많이 하셨고 계속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또 그렇게 네. 또 하겠습니다. 오늘 모든 우리 패널들 또 의원님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18일인데요) 별로 좋지 않은 내용인데 예. 김해시의 모 의원 대리운전을 하고 집으로 가다가 대리 그 운전기사를 폭행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이렇게 났더라고요. 예. 장유가 선거구인 이모 시의원. 네네네 그렇게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니죠. 네. 아 그렇죠. 이 의원인데 그 다른 분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의원이 대리운전 차를 타고 가다가 사건이 일어난 거죠. 네네. 대리운전 기사라는 게 우리 사회적으로 약자에 속하잖아요. 네네. 그 사람을 그냥 폭행을 하고 두드려 패고 해서 3주 진단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현재로는 경찰에 수사 신청을 하려고 하는 그런 네네. 상황에 돼 있거든요. 네네. 근데 본인이 자꾸 폭행을 안 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네네. 맞은 사람은 그러면 내가 자해한 거냐? 네, 뭐 그런 식의 예, 이 나쁜 이 나쁜 XX 이래가지고 서로 간에 굉장히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많이 알지만 그 우리 김해시의 윤리위원회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김해시 의회 의회 안에 근데 뭐 제대로 작동이 된 적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시에서 시의회에서 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일이 진척되고 있는지 끈 자체가 명확하게 드러나라 그러면 경찰이 수사를 하고 조금 시간이 네, 지나야 되겠지만 이것 자체로만 봐도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참담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아. 이 같은 시의원으로서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자괴감이 많이 드는 그런 네. 사건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 대리운전 노동조합이죠. 거기 경남 지역에서 일에 대해서 좀 이제 집회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그 김해 시의회 윤리위원회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네. 이때까지 윤리위원회가 제대로 열린 적이 없답니다. 아, 예. 이게 이제 굉장히 비난받을 일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동안에 뭐 의장이 뭐 돈을 뿌리다가 구속됐다든지 뭐 음주운전에 뭐 적발돼가지고 네, 네. 뭐 몇 달간 행정을 먹었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도 한 번도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 심사, 그리고 결정, 징계 네. 이런 것들을 내린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또 시의회적으로 볼 때는 또 부끄러운 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꼭 윤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네. 이 사건에 대한 조사와 함께 징계를 내려서 김해 시민들 앞에 떳떳한 시의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해는 뭐 시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앞선 시장들을 생각해도 아주 창피한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번에 이제 뭐 문제를 일으키신 이 의원이 작년에도 이제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면허 정지죠. 뭐 100일 뭐 이런 이야기가 네. 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뽑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뽑은 사람들이니까 그 뽑힌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을 좀 하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난 한 20년을 돌아보면 네네. 김해시 정치판에서 국회의원 시장을 했던 사람들이 뭐 거의 뭐 살아남은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네. 선거법 위반 이런 걸로 전부 구속되거나 이렇게 말로가 좀 비참하게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부끄럽죠. 이게 뭐 제 깔때기이기도 한데 네. 도로명 주소의 문제점을 네.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언제 만들어지느냐 하면 1996년 김영삼 대통령 정부의 국가경쟁력기획단이라는 데서 외국에 쫙 가보니까 뭐 길 따라 이렇게 주소가 되어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저게 멋있을까 이렇게 이제 보니까 김해 설정! 지난 한 주간도 행복하셨습니까? 오늘 김해 설전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저 핫쌤과 이 의원님 그리고 손쌤과 천지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김해 시민의 주인됨을 찾아주기 위해서 발로 뛰고 손으로 뛰고 시민 이광희 인사 올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장유에서 10년 넘게 산 손쌤이라고 합니다. 저는 저 원래 부산 시민이었는데 20년 살다 보니까 박힌 돈 빼버리고 박히게 된 김해 시민 천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예. 첫 번째 방송이 나가고서 김해가 뒤집어졌습니다. 제 생각에만. 제 생각에. 네. 아주. 내 사람한테만 뒤집어졌어요. 네. 들으신 분들이 아주 좋으시다는 말씀도 듣고. 지난주에 우리 있었던 일들 좀 먼저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아무래도 주말 지나서 이렇게 가장 큰 이슈가 지난 20일에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은 계속하고 그러나 원전은 축소하라라고 하는 권고안을 만들어냈습니다. 신고리 핵발전소 건설이 재개되었다는 발표를 듣고서 지난 방송을 함께했던 우리 이민님께서 결국 마음의 이민을 떠나버리셨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잘 정리가 돼서 귀국하시면 또 뵙기로 아쉬운 마음을 달랩니다. 이번에 특별히 이제 좀 재밌었던 거는 공론화위원회라는 거잖아요. 공론화위원회를 시민참여단이 중요한데 그래서 471명이 시민참여단을 구성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같이 토론하고 또 계속 여론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나온 그 결과가 이번 결정에 굉장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아마 처음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이제 이 공론화위원회가 해야 되는 게 이제 연료 처리하는 거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하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이전 정부의 4대강이나 자원외교나 이런 문제들도 공론화위원회로 했었으면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국회의원들 100명씩 여야 나와서 밤샘 토론해도 아마 답이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이 공론화위원회는 그런 점에서 우리한테 좀 획기적인 일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론화위원회 같은 이런 방식이 자꾸 이렇게 보편화되고 잘 되면 네네. 국회의원들하고 시의원 도의원이 밥을 굶을 것이다. 네. 대통령님이 그 오늘 말씀, 그러니까 서면으로 말씀하시면서 아주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보여줘서 너무너무 좋았다 하는 말씀과
아울러 앞으로 그 정책은 계속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어쨌든 결과가 어떻든 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1948년부터 지금까지 지나온 이 기간 동안에 이렇게 그 깊이 있게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토의하고 숙의하는 그런 수의민주주의를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느냐? 정말 멋있습니다. 예, 그렇죠?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네. 이제 처음으로 제대로 해서 그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언제나 옳다. 깨어있는 시민은 언제나 옳다. 이게 사실은 정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또 재밌는 거는 이제 공론화위원회가 이제 발표되고 한 것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깐족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회 말고 이거는 이제 시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어떤 특정한 목적이나 이런 것들로 예산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 것들을 예, 예. 주로 얘기하시는 거죠? 되게 이제 이 조례 중에서 주민자치위원 할 분들을 모집을 합니다. 네네. 500명을 뽑으려고 하는데 1000명이 왔다. 네네. 이러면 이제 심사를 심사하고 아니면 무작위로 뽑아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뭐 우리 동네 어떤 의견, 우리 동네 뭐 어떤 네네네. 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쫙 모아가지고 그걸 조정해서 그 회의 안에서 결정된 그 주민 참여 예산의 이 요청 사항을 시에다가 올리는 거죠. 그럼 시에서는 거의 받아주게 돼 있고, 네. 네네네. 주민 참여 예산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을 하자는 네, 말씀이시죠. 네. 근데 그 실제로 그런 조직이 우리 김해에는 지금 현재 없는. 네, 조례에도 하도록 돼 있는데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 하성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네. 여성 의원께서 이 주민 참여 예산위원회가 꼭 빠른 시일 내에 구성되어서 네네. 주민들의 뜻을 반영해야 된다는 것을 촉구하는 그런 자유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그 시에서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그냥 봐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보다 우리 시민들이 우리 삶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못 보는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삶에 밀착되는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예산으로 세워서 그것들을 시에다가 그렇게 하는 거 굉장히 정말 네. 그 풀뿌리 민주주의의 네.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잘 되면 시의원들이 밥을 굶게 됩니다. 시의원들이 피해를 얻게 됩니다. 그게 또 잘 되나 안 되나 네. 또 잘 되나 안 되나 감시도 하고 그걸 도와주는 자리이기도 한데 너무 잘 되면 시의원들이 밥을 굶게 됩니다. 시의원들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게 잘 되면 그게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그 교육이나 우리 그 그러니까 거시적인 측면이 말고 우리 삶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주민 참여 예산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이 주민 참여 예산제를 활발하게 만들어내지 못한 책임이 한 부분도 기존의 시의원들이 있습니다. 또 심보를 좀 들이다 보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게 활발하게 되면 시의원들이 할 일이 자꾸 없어집니다. 이런 게 안 되고 있을 때 시의원이 나서가지고 야 이 동네 내가 뭐 해줄게 이 동네 해줄게 해가지고 쫙 해주면 자기가 폼이 나는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쪽으로 상당수가 주민들의 관심을 쏠려 거기서 상당한 일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일을 독점하려고 그러지 그런 쪽에 나눠주기 싫어서 별로 이런 쪽에 관심을 안 가졌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런 게 기득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가진 자는 내놓지 않으려 하는 거. 와, 그걸 몰랐다는 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나는 몰랐다 그런 게 있었다는 게 신기하고 몰랐다는 게 참 그런데 뭐 배신감 같은 원님이 딱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런 게 있었구나 라고 지금 알게 되는 건데 SNS도 자꾸 퍼뜨려야 돼요. 우리는 큰 적폐를 찾지 말고 김에 숨어있는 자그마한 적폐를 찾아요. 그렇죠. 네. 저 내일부터 그거 알아다니는데 지방 적폐 찾고 우리 동네 적폐 또 이런 방송을 계속 퍼뜨리고 네. 아까 저 도로 뒤집는 거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네. 그 적폐잖아. 맞아요. 예산을 올해 다. 올해 안에 다 수리해야 된다고 했던 것도 뒤집어서 보도블록 또 새로 깔고. 뿌리 깊은 적폐죠. 네. 보도블록 공사 연말에. 네,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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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를 찾아서 정말 예산이 낭비되고 중복되는 거를 찾아서 이 팟캐스트 방송에서 좀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실제 소식은 그 독일의 에버트 재단이 2017년 인권상을 받는 대상으로 우리 1700만 대한민국 국민들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기분이 좋은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상식은 12월 5일 날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답니다. 그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 네. 그 독일 그 사회당의 네, 네. 출연 연구 교육기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조금 부족한데 네.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우리 국민들의 그 민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재단을 하나 만들어서 교육도 하고 뭐 훈련도 하고 문화사업도 하고 이런 게 있다면 그런 건데 독일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아, 이런 재단을 만들어서 국민들 민주시민교육을 꾸준히 해온 재단입니다. 상당히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인정받는 그런 재단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는 28일이죠.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인 것 같은데요. 그때 6시에 촛불 집회 1주년을 맞이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주 재밌는 얘기는 이 뒷이야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력서 같은 거 쓰지 않습니까? 수상 경력. 에버트 상. 프리드링 에버트 재단에서 주는 네. 예, 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1700만 우리 촛불을 한 번 이상 든 분들은 이력서에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권상. 또 이제 세 번째 소식은 다스는 누구 겁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다가 끝했고 다스는 누구 겁니까? 지금 이게 지금 우리 유행어처럼 아니, 잠깐, 됐습니다. 이거 이야기 들으니까 그 주인이 없는 것 같던데. 제 겁니다. 제 겁니다. 네. 감옥소에 가서 범틀로 사시겠다. 지금까지 발표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봐서 이거 그거 사실은 제 겁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면 사실 이거는 양심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2부 순서입니다. 이 의원님께서 우리 김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저러한 일들, 김해 시정에 대해서 우리 김해 시민들에게 브리핑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특히 그 김해 시의회에서 회의가 있었거든요. 그 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이 막 쏟아지고 7명이 쏟아졌어요. 그 지금 김해 정치가 상당히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 활성화되고 있는 가장 주범 김해 신공항. 아, 신공항. 네, 그렇습니다. 김해 신공항 문제가 폭발하면서 시의원들의 활동이 많아지는 중에 첫 번째로 예, 주민자치 정확하게 말하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결성을 촉구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어떤 거냐 하면은 김해 시민들이 구성하는 김해 시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좀 만들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지역별로 내지는 직능별로 계층별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잘하고 있는 데가 현재로서는 전국에서 울산입니다. 아, 울산. 네. 전 예산의 3%를 이 주민 참여 예산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올린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김해는 이 예산위원회도 안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우리 김해 전체 예산? 1년 전체 예산이 네. 1조 5천억 정도 되거든요. 네, 네. 3%를 계산해보면 450억이거든요. 네, 네. 450억 정도가 좀 활발하게 되면 되는데. 주민 때는 이야기들이 좀 나와서 가장 큰 게 이제 야당의 주장이 대통령은 사과해라 이겁니다. 뻑하면 사과하라고 그죠? 자기네 대통령은 사과한 적이 있는가요? 자유한국당은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거 공론화위원회를 하기도 전에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거 하면 뭐하냐 뭐 이런 식이었는데 실제로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나오니까 제가 볼 때 깜짝 놀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대처가 대통령은 사과하라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안철수 의원도 또 이상한 소리를 또 했더라고요. 근데 안철수 의원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신고리 오리콕이 백주화 하겠다 했는데 지금 와서는 또 문 대통령한테 사과하라라고 하니까 그 이게 헛발질을 계속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 이 국가적인 대의를 못 봅니다. 근데 뭔가 이렇게 안타까움도 있고 걱정스러움도 있고 우려스러움도 있고 그런 어떤 준비위원회에서 교육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결정을 내듯이 국민들도 같이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같이 보면서 그 통해서. 네. 그래서 우리도 의식도 저도 그걸 보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바뀌었는데 제가 전부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렇게 정치를 하시는 분들 특히 야당들 보면 자기 어떤 신념과 이념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지고 단 이익을 위해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것때 바뀌는 것 자체가 무조건 당에만 따라가고 네. 네. 내가 우리 당이 뭘 하기 위해서 내가 앞에 무슨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아바타 예, 네, 너무 가볍게 아바타짓만 해왔죠. 네, 너무 가볍게 이거는 국민이 걱정스럽거나 어떤 지금의 현재 이슈나 문제 사회적 문제나 미래가 걱정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 당 다 나의 문제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 또 시비를 걸고 나오기 전에 시비를 걸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 나오는 이야기들 자체가 걱정스러운 거죠. 네네. 또 깐죽거리는 얘기 하나 더가 뭐냐면 이제 그 이 공론화위원회 과정 중에 한 3개월 정도 멈추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공사에 대한 추가 비용 1,000억을 배상해라.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건설 허가가 나기 전에 이미 1조 5천억이 투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허가가 나기 전에 돈을 넣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불법 건축입니다. 예, 불법이죠. 그렇죠. 불법 건축이기 때문에 그거를 시행하는 사람을 정말 이 수사를 해야 됩니다. 뭐, 되게 우리나라에 여태까지 토건업이나 또는 국가에서 하는 뭐 대한 건축업, 뭐 건설업 이런 걸 보면 그냥 한참 진행을 해버려요. 네네. 예. 그래놓고 이제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난 뒤에 국민들이 문제가 막 일어난다고 이러면 아 이때까지 이렇게 해놓은 게 이, 네, 아깝지 않냐, 그렇죠. 네, 아깝지 않냐. 그러니 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억지로 해라. 이런 식의 방식을 많이 해왔거든요. 네. 그러듯이 이번에 이것도 허가를 받기 전에 저렇게 공사를 저질러 놓고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국 그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 그 결정 중에 많은 부분도 아마 이게 이만큼 진행된 것을 다시 되돌리기가 너무나 큰 순환이가 온다. 이분도 감안되었을 겁니다. 나 충분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아시는 분인데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진행을 해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옛날부터. 관행처럼. 그렇죠. 그래서 무슨 멋있게는 사업비 선투입 이렇게 썼어요. 예. 뭐 알바끼죠, 알바끼. 예. 잘못된 관행이면 그것도 적폐. 알바끼 공사죠. 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적폐죠. 예. 그래서 이건 정말 이럴 때 고쳐야 됩니다. 앞으로. 네. 그래서 오히려 사업비 뭐 엉뚱한 소리 하는 것보다 사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것들을 좀 고쳐야 되는 것이 먼저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걸 공사비를 물어내라는 사람이 있으면 잘못했으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은 명단을 딱 찍어 각서를 쓰게 해야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게 원자력 자체가 잘못됐을 때 그게 비용은 네가 내라. 아니, 그렇게 어떻게 단서를 달아놓으면 말을 함부로 안 할까요? 조사를 하고 심각하게 뭔가 연구를 하고 너무 이렇게 턱 던져놓고 아, 잘못되면 그때 문제지 내가 잘못된 거 아니다. 천재님을 검찰총장을 시켜야 돼. 아 그러네요. 네. 그렇죠? 추천 검찰총장. 또 두 번.